모두들 취침 준비하라. 네. 저 대장님 모자가 그래 알아. 모자 푹 눌러 쓰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나가처럼 잠들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대장님 모자는 저기 있어요. 그래 이제야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된 것 같군. 취침. 이제부터 소동을 시작합니다. 어헤이, 프라이빗은 어디 있나? 보고 드립니다. 제가 좀 늦었어요. 자꾸 내 통이라도 했나? 그러느라 늦었지. 우릴 배신했구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연극을 보느라고 늦었어요. 시끄럽다. 변명은 날이 밝으면 그때 듣겠다. 일단은 취침해. 대장님 왜 저러셔? 아무래도 좀 이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여우 원숭이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래. 여우 원숭이 표 불면증이라고나 할까? 내가 보기엔 그래. 아까 저녁땐 커피 기계를 한참 고문하시더라고. 누구의 사주를 받고 사악한 검은 물을 자꾸 우려내는 거냐? 외교적 방법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자 간의 갈등을 군사적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하는 거죠. 좋아. 예쁘게 뜨개질이라도 하면서 얘기할까? 물론 타고난 군인이신 대장님 체질에 안 맞는다는 거 잘 알지만 세상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안 되는 것 빼곤 다 돼요. 좋아. 잠만 잘 수 있다 뭔 짓을 못하겠나. 깔렸어 프라이드. 누구의 짓인가? 너무 놀라 말을 할 수가 없구려. 역시 수상해. 대체 누구랑 접선을 한대? 대장님, 프라이빗은 이중 간첩이 아니에요. 속이는 데는 소질이 없다고요. 알았다. 그럼 일단 봐줘라. 똑똑히 잘 들어라. 내가 잠을 못 자서 판단력이 흐려지긴 했지만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자네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겠다. 알아들었나? 네, 그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자네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겠다. 알아들었나? 협상을 했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느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마음에 들도록 바꿔야 다 끝나는 것이니라. 싫으면 관두라. 관두자고. 관두자니 못 자도 좋으냐? 서명하지. 대장님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더러운 놈, 이런 불안당 같은 놈을 봤나? 정말 딱이네. 감히 날 욕하다니. 조약은 최선이라. 농담 안 될 거야. 펜 어딨지? 어서 내놔. 늦었다. 아니야, 프라이빗은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를 배신했어. 배신자라고, 이 배신자. 정말로 판단력이 흐려지셨군요. 대장님, 그건 셰익스피어 연극의 대사예요. 셰익스피어라고? 피셰이크? 정말 끔찍하군. 방금 들었나? 폭탄 소리야. 정말 무서운 놈들이고. 프라이빗을 묶어라. 아니 대장님, 이건 명령이라 코알스케. 그냥 평소에 말하던 대로 귀엽게 얘기했으면 이런 일도 없고 좋잖아. 뭔 소린지는 알고 떠든 거야? 아니. 다들 들었지? 전쟁이 확실해. 게다가 적진이 얼마나 넓은지 보라고. 저 정도면 1892명은 거뜬히 수용할 거야. 제가 보기엔 그냥 평범한 공연 같은데요 대장님. 막내는 왕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단 말인도. 평범한 공연이라고? 아니야, 프라이빗을 왕으로 추대할 생각인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이건 훈련 상황이 아니야. 쿠데타 음모란 말이다. 피쉐이크를 막을 작전을 개시하라. 자, 1단계 무기 창고를 장악하라. 전투 준비를 하라. 나의 왕비로 삼겠소. 아니 뭐야, 저게 왜 나오지? 내가 무술 연기는 좀 하지. 원래 액션 배우가 되나. 그래도 우린 못 당할걸. 펭귄들이에요. 대장님, 다들 괜찮아요? 나는 배신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재우긴 재워야겠다. 용서해라 프라이빗. 용서할 게 뭐 있나요? 잠 못 자서 그러신 건데요. 프라이빗! 이건 가짜 칼이에요. 안 아파요. 조약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대장님이 푹 주무실 때를 찾으셨잖아요.